세금 폭탄 논란을 부른 공시가격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2020년에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수정된 방안은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부세 부담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6월 2일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영역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집값이 오른 것도 오른 거지만 이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버렸으니까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재검토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게 2년 전에 도입된 개념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까봐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면 2020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됐었죠. 그 당시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69% 정도가 됐었고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했을 때 약 53.6% 정도 됐었고 토지의 경우에는 시세 대비했을 때 약 65.5%.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토지든 시세 대비했을 때 공시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이 갭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이 갭을 좀 줄이고 공시가격을 현실화시키자, 시세에 맞게 현실화시키자라고 해서 시세 대비해서 공시가격을 90%까지 맞추자라는 게 바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일괄적으로 한 번에 올린 게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두고 90%까지 맞추자라는 거였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의 공시가격을 구분해서 만약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2030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자라는 거였고요. 9억에서 15억까지는 2027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올려서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자라는 거였고 15억 이상은 더 짧습니다. 2025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점차적으로 올려서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자라는 거였고 이제 표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인 경우에는 2035년, 15년 시간을 줬고요. 9억에서 15억까지는 2030년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뒀고 15억 이상은 2027년까지 7년 동안 점차적으로 올려서 시세 대비 90%로 맞추자라는 거였고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2028년까지 8년이라는 시간을 둬서 시세 대비 90%까지 공시가격을 맞추자라는 게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켰냐면 지금 기사에도 나올 텐데요. 이 기사는 이제 매일경제 심윤희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수술대 오른 공시가격 조사 산정 체계까지 뜯어 고쳐야 라는 제목입니다. 뭐 기사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핵심만 놓고 본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시가격 현실화가 물론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 오른 집값 대비 공시가격도 현실화시킨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세금 폭탄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죠. 보유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니까. 그래서 이 상승 속도,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올리는 속도, 이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서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중됐다라는 비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다시 검토하자라는 게 주된 핵심인 거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보면 이런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단순하게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 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이렇게 67개 정도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될뭐 기초생활보장 대상이나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에서 피부양자 이 자격을 유지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공시 가격을 올리면서 피부양자 자격도 박탈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역시 좀 재검토가 필요했다라는 게 있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그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조사 방식이나 산정 기준이 되게 모호했던 거죠. 이제 이런 부분도 아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갖춰지지 않을까 싶고 또한 가지는 이것도 사실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외부 요인이 있을 때 현실화 계획을 일시적으로 유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뭐 2020년도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싸울 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또는 뭐 외부적인 요인으로 집값이 급등한다거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공시 가격을 계속해서 계획대로 올린다면 그 세부담이 국민들에게 급격하게 주어질 때이 부분도 잠시 잠깐 멈출 수 있는 이런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계획을 짜 나가는 이런 것도 필요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도 이번에 재검토 기간에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제로 국토부에서 어떻게 자료가 발표됐는지 한번 볼 텐데요. 주된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부담, 세금 부담이죠. 보유세 부담, 재산세와 종부세. 네. 이 부담이 가중됐으니까 이걸 좀 풀어주자라는 게 재검토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연구 영역에서 각 주제별로 다뤄질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가장 먼저 목표 현실화율입니다. 현재는 시세 대비 90%까지 맞추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 현실화율. 또한 가지는 목표 달성 기간입니다. 이제 90%까지 맞추는 거를 시간을 두고 맞추는 거잖아요. 짧게는 5년부터 7년, 10년, 최대 15년인데, 자, 과연 이런 목표 현실화율과 그리고 그 목표 달성 기간이 과연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부담, 그 수준 등을 감안해서 목표 현실화율과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90% 목표 현실화율이 조금 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목표 현실화율까지 달성하는 그 달성 기간도 조금 수정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 개인적으로도 필요했다고 보고 있는 이 경제 위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 이와 같은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계획 적용을 일시적으로 잠깐 미루는 이런 탄력적인 조정 장치 신설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런 탄력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마련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에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공시 가격을 공시하는 그 제도 자체에 대한 검토를 말합니다. 최근 공시 가격의 정확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서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시 가격 정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 이거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공시 가격 산정 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개별 부동산별 공시 가격의 정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시 주기 및 공시 시점 등을 검토하겠다. 공시 주기는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죠. 그리고 공시 시점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4월 말에,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에 공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기와 시점을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현행 공시가격 산정 방식의 적절성 평가 및 대체 가능한 대안과 각 대안별 효과,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겠다. 사실 이 산정 방식에 대해서 앞선 그 기사에도 나왔지만 깜깜이 방식이다라고 해서 좀 문제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다섯 번째는 공시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시가격 관련 정보 공개 대상. 아, 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그 깜깜이 방식에서 조금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진다라는 거겠죠. 정보 공개 대상, 범위, 양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 검토. 그래서 일정 부분들은 아마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국토부는 이 연구 영역과 병행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재검토, 그리고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월 1회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자, 이거는 올해 11월 중에 수정 보완 방안을 마련해서, 이게 중요하죠. 언제부터? 내년 2023년 공시가격을 공시할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내년부터는 수정이 된그 안으로 실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이제 일정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내년 중에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이런 개선 방안이 시행이 되려면 뭐 내년까지 마련하면 빨라도 내후년, 24년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가격 전반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수정하겠다라는 게 이번 국토부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내용보다는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검토해서 수정한다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종부세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일정 부분 분명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라는 게 납세 의무자별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다 더한 다음에 1주택자라면 11억을 공제하고 다주택자라면 6억을 공제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서 일반 세율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추가 세율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근본이 되는 주택 공시 가격의 합산 금액, 이 금액이 지금 계획대로라면,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 계획대로라면 해년마다 급격하게 공시가격이 올라갈 텐데, 이걸 재검토해서 목표 현실화율이나 아니면 그 달성 기간을 조절해버리면 매년 올라가는 공시가격이 조금 적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종부세 부담은 일정 부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이 크진 않겠죠. 이걸 크게 줄이려면 지금 정부가 바꾸려고 노력하는 이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 이걸 바꾸는 거죠. 현재는 주택을 몇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일반 세율로 납부하거나 아니면 추가 세율로 납부하거나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걸 아주 예전처럼
주택 수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 여기에 이제 과세 표준별로 일반 세율로 납부하는,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많이 줄 거고요. 조금 더 나간다면 이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서 그냥 통합 보유세로 한다면 금액은 더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정부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건 이거대로 정부가 아마 추진해 나갈 거고, 하지만 급한 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가장 빠르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해서 매년 올라가는 그 공시가격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면 분명 종부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금액이 주는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걸 수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금액은 주는 거니까 여기에 좀 만족해야 하지 않을까,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아야 하지 않을까 싶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종부세 과세 체계나 그리고 이제 재산세와 통합하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